정보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문서 비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문서 비교를 이제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은 보통 지금 이제 설명드릴 이렇게 이제 그 제안 요청서가 일단 사전 공고라는 식으로요. 예, 사전에 제안 요청서가 나오고요.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본 공고, 실제 제안 요청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전 제안 요청서를 가지고 어떤 좀 작업을 해놨다.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그 기본으로 해서 다른 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 공고가 나오면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겠죠. 근데 이거를 뭐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, 바로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두 문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혹은 오피스의 워드, 뭐 엑셀도 다그두 파일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. 오늘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감리 보고서를 쓸때그 사업자분들이 이제 엑셀로 된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세요. 엑셀 그 목록으로 쭉돼 있는 엑셀 목록 뭐 테이블 정에서 이런 것도 그런 거 만들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한뭐 중간중간 했는데 나중에 그 시정 조치 확인 때 가서 과연 어느 분이 이제 다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려면 사실 이게 뭐 엑셀 같은 경우 각 행별로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그정 개선 방향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또그 엑셀에 다 반영이 잘 됐는지는 또 이제 그 중간중간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엑셀 서로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이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예, 조치한 사항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아래 한글의 기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전 제안 요청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, 본 공고에 나온 제안 요청서가 있습니다.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는 건데요. 뭐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 일단 아래 한글을 이제 실행시키셔서 빈 문서를 하나 열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검토라는 탭, 네, 아래 한글의 검토 탭에 가시면요. 문서 비교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서 비교 아이콘을 누르시고요. 여기서 이제 원본 문서, 수정한 문서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. 네, 여기서 그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제 파일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, 자, 여기에 이제 뭐느냐? 이 원본 문서에 넣는 게 결국은 이제 최종본을 넣는 거예요. 최종본. 막 수정을 하다가 마지막 거 저희가 최종본을 넣고요. 여기는 수정한 문서니까 원래 쪽이죠. 원래 초기에 있던 변경하기 전거 초기에 만들었던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이 초기에 있는 파일을 수정했다는 거죠. 수정한 문서고 이제 이 최종본이 우리가 말하는 원본이라는 표현입니다. 헷갈리지 마십시오. 이 원본이 원래 초기 버전이 아니고요. 저도 처음엔 이 원본이 초기 버전인 줄 알고 이렇게 이 용어상 약간 헷갈렸습니다. 그래서 파일 넣고 했더니 이게 반대로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원본이란 게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. 이 수정 한인 문서는 최초에 있던 문서를 우리가 수정했기 때문에 이게 수정한 문서로 이렇게 표현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약간 한글 국어를 좀 잘못 쓴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만 봐가지고 헷갈립니다. 차라리 그냥 이거를 이제 뭐 최초 문서, 최종 문서 하든가 그럼 좋은데 이 원본이란 표현을 우리는 그 원래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본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서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. 뭐 어쨌건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. 일단 요 위에는 예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최종 변경된 예, 문서 아래에는 최초 얘기죠. 변경되기 전 문서를 이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문서를 수정해서 결국 이렇게 원문이 됐다는 원본 문서가 됐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건 뭐곧 인지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원본 문서에다가 최종 예, 마지막 문서를 넣으라는 얘기죠. 그래서 예, 이게 제안 요청서 본 제안 요청서가 마지막 문서겠죠. 네, 그리고 이 수정한 문서는 저희가 이 예, 최초의 문서를 수정했기 때문에 이 문서 수정한 문서가 이중 문서를 수정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열기 하셔서요. 비교 버튼을 누르시면 네, 쭉 진행이 되고요.
좌측에 우측에 이제 열리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파일을 뭐 처음 먼저 올리시고요. 줄여보겠습니다. 요거는 화면 뭐 줄이신 분도 아시죠?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방법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있지만 컨트롤 버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사용하셔도 돼요.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있죠. 이게 좀안 좋은 게요. 보니까 이걸 기능을 쓰면 왼쪽에만 늘어나요. 지금 한쪽만 늘어나죠. 그리고 또 이쪽을 늘리려면 오른쪽에 커서를 찍고 이걸 이렇게 늘리고요. 뭐 줄이고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. 이러지 마시고요. 한쪽에다 커서를 놓으신 다음에 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이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. 그러면 같이 이렇게 커졌다 적었다 해서 편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약간 이용해 보니까 이게 편하고요. 이렇게 다 만든 상태에서 이 화면을 결국 이제 동일하게 맞추려면 이때 이제 이 번호 요 하나하나씩 찍어서 맞춰주시면 이제 좌우가 동일한 사이즈가 된 상태에서 이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좌우측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것도 마우스 휠을 안 쓰고 이렇게 페이지 다운이나 이렇게 페이지 업을 쓰면 하나씩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좀 불편하죠. 아까 화면 크기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춰진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쭉 보도록 하죠. 이게 간혹 보다면요, 이런 좀 이쪽에 빨간색 이렇게 줄이 나타나요. 이게 이제 뭔가 좀 바뀌었다는 건데 간혹 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좌우측 사실 보면은 뭐 눈으로 봐선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편집 과정에서 뭔가 뭐 약간의 저희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.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쭉 올리시다 보면은 그렇죠. 이게 명확하게 이런 것들 볼수 있죠. 저 왼쪽에 보시면 아 이게 영어로 KCL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워졌다는 얘기죠. 이거를 본문에 이제 처음 문서에서 이걸 지웠다는 얘기입니다. 처음 문서 지워서 이 최종 원본 문서는 어떻게 되었냐? 이렇게 한글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어떤 뭐 내용도 그렇고 이제 숫자 이런 게 바뀌면 좀 저희가 눈으로 찾기 힘들죠. 그래서 쭉 넘기시다 보면 뭐 나머지들은 동일한 것 같고요. 쭉 넘어가겠습니다. 아, 네, 여기 있네요. 자, 이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수정 전 문서는 뭐 보안 관리 계획을 어쩌고저쩌고 하여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수립하여 야를 이제 야라는 건 지워졌고요. 계획을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가 또 됐습니다. 수립하여 뭐 주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라는 게 추가됐고 이렇게 되죠. 그다음에 여기도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중에 중과 감리가 종료된 이후에도라는 내용이 왼쪽에서 비교할 때 추가된 걸알 수가 있어요. 이런 거는 눈으로 좀 보면 이게 찾기 힘들죠.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나머지 쭉 내려가시면 이런 것들은 지금 왼쪽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.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 지워져 버렸던 얘기죠.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피감리기관하고 기타, 즉 피감리기관 기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두 개가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 추가된 건 없으니까 지금 이 표시는 없고요.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. 뭐 아까 좀 이런 것도 쓰고요. 제가 아까 실용치도 했지만 어떤 문서를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왼쪽에는 그 저희가 감리할 때 봤던 문서를 열고요. 이렇게 오른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는 그 사업자분들이 이제 수정했다는 문서를 이제 이렇게 열어가지고 좌우로 보시면서 아,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좀 명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아래 한글에 대해서는요.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워드랑 엑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